말씀 중에 죄송합니다. 나와 하지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는 여기 있는 샘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. 나무하고 비교가 안 되게 견고해서요. 완벽하게 받쳐주니까 쓰면 사무실 분위기가 침체되기 쉽거든요. 사무실 완전히 이름이 유 유신이라고 합니다. 이사님 오늘 이대로 퇴근해도 되죠? 왜요? 무슨 일이 생겼어요? 아유, 현장 나가요? 토요일 오후까지 회사에 목 매달 일 있냐? 늦었지? 잠깐만, 할 얘기 있어. 가면서 이래. 그래서 혼자 서둘렀을 때는 일 따로 있죠? 아, 왜 그래, 신희 씨? 열받게 하잖아, 이 사람이. 네? 어쨌든 미안합니다.